됩니까? 지코? 네. 예, 지아코. 지코 되냐고요? 열정 같은 걸 왜죠? 다반열에 오르지 오래전 라이저프 레전 경고했어 내 패들 향했어 빠수 일어나 불 대면 되죠. 하고 있잖아. 내가 마치 약이 재울 때 밤새우네 나 조각자 믿어 깨우네. 웬니는 캣트리 웬니는 너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런 도네이션도 하고 하려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회사는 잘 되고 있나요? 아 어제 우리 도리도리군을 만났어요. 도리도리군을 만나고 이제 웬파리도 만나고 교토리도 만나고 했는데 도리도리군이 법인카드를 만들었거든? 법인카드로 도리도리군이 이제 토레타 두 개를 먹었다는 거야. 내가 감자탕 먹다가 숟가락 집어 던지고 지금 횡령한 거냐고. 나는 이거 가만둘 수 없다고. 일단 여러분들한테만 얘기하는 거긴 한데 그 도리도리군도 매니저 같은 분이 있어요. 비서같이. 그분이 뒤집어 쓰고 일단 감옥에 가기로 했어요. 그분의 이제 신변이나 가족은 챙겨준다는 조건으로. 몇 년이냐고요? 그건 이제 변호사 통해서 좀 알아봐야죠. 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게. 그렇다 도리도리 군이 갈 수는 없으니까. 뭘 대국민 사과를 합니까? 하여튼 회사 대표로서 회사원들이 법인카드를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심각한 건데? 차에 기름을 넣었더라고. 2만원인가? 일단 그래서 그날 먹었던 감자탕은 법카로 긁었습니다. 공범이라니요. 어차피 횡령한 거, 그 친구 들어갈 거, 감자탕 값까지 같이 계산한 것 뿐이에요. 그 친구가 뒤집어 쓸 거니까. 그래. 뭐야? 뭐죠? 뭐야? 왜? 말을 해! 말을! 천안인데 택시가 안 잡힌. 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친구가 지금 길을 잃어가지고 제가 지금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택시비를 지금 받아가지고 입금 받아가지고 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꼭 괴식 먹이겠습니다. 완화남용 오늘 인멸에 카페 찾으시던 거 DM 보냈는데 보셨나요? 아니 오늘 내가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내가 카페를 추천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보다가 DM을 읽는 걸 포기했는데 왜냐면요. DM이 씨바 막 대구 오세요를 시작부터 부산은 어떠세요? 말레이시아는 어떠세요? LA는 어떠세요? 여기 파키스탄은 어떠세요? 아니 씨바 카페 하나 가려고 내가 해외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겠냐고. 커피 원두를 처먹으러 어디까지 가? 심지어 진짜로 추천해주는 카페에 10개 중 9개가 내가 가본 곳이었어. 무드앤 로맨틱인가? 뭐 그런 카페 이름을 추천해주는 거야. 근데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어. 카페 이름이 너무 괜찮은 거야. 나는 분위기랑 뷰를 보는 사람인데 카페 이름이 벌써 괜찮은 거야 벌써. 이름부터 무도 있잖아. 그래서 갔다? 아니 씨발 그래서 신상 카페 좀 내가 모르는 신상 카페가 있었다고 갔는데 내비게이션에 가까워질수록 씨발 아니 여기 내가 아는 카페인데 가니까 씨발 이름만 바뀌었더라고. 사장도 똑같고 이름 왜 바꾼 거야 헷갈리게. 카페 이름이 벌써 괜찮은 거야 벌써. 나 게다가 약간 카페계의 나쁜 남자라서 한 카페에서 오래 머물지 않아. 한번 질리면 또 다른 곳 가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카페 비치야 내가. 그래서 말이 좀 이상하긴 하네. 무슨 계란말이를 옷에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냐? 김민수 씨! 김민수 씨 이리 와보세요! 네.
저 화장실 갔다 와야 되거든요? 아, 네. 저 잠깐 방송 좀 하고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했는데 은별이 잘못이 아니라 다 니들 잘못이야. 니들이 그거를 반응을 해주니까는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냐고. 반응 존재미라고? 니들만 재밌지 나 죽을 것 같아. 아니 요즘 연락이 너무 많이 와요 친구들한테. 도대체 뭘 하고 다니냐고 나보고. 어때 방송해보니까? 아니다 근데 이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게 원래 맞아? 뭐 한 쏜 게 없으니까. 아, 난 내 목소리라 들릴 줄 알았어. 응. 재능 있네. 다음에는 저 다른 데서 해보자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응. 머리 이쁘다. 어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소리 테스트 좀 해줘봐. 나만 안 들리나? 나 안 들리지. 이거 그냥 껴봐. 들려? 머리 이쁘다. 나도 해줄게. 네 들어오세요. 사장님 식사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저기 아무도 없나 밖에? 민수씨? 민수씨 이거 내가 이거 스시린 시켜봐서 하는데 이거 내거 튀김이랑 우동도 있을텐데 왜 이게 없어요? 아 그게 안 왔어요. 아 갖다주세요. 다른 사람 거 뺏어서라도 빨리. 누가 표정 누가 아! 누가 표정 그렇게 하고 있으래. 빨리 나가. 그래요 이 나가봐요 이제. 참나 내가 스시린 메뉴 구성을 하고 있는데 대표한테 삥 뻥을 칠라 그래? 참 어이가 없네. 너 또 그러면 튀김 횡령죄로 고소할 거야. 그래도 밥 갖다 준 민수 씨에게 따뜻한 말 해주세요. 민수 씨! 아 시발아 그만 불러. 밥 맛있게 먹어요. 홈트 지원? 아 맞다 그거 요청해 놓을게요. 여기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민수씨! 민수씨! 그 도리도리 회장한테 그 편집자 폰트 지원 빨리 좀 해달라고 요청 좀 해놓으세요. 네 회장님 들으셨죠? 대답 들어와야죠. 민수씨! 민수씨! 아니 참 일로 와봐요. 아니 대답 들어왔어요? 대답 들었어요? 제 대표님 죄송한데요. 저가 연출자지 택시다가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내 밑에 있잖아요. 요즘 회사는 하나만 잘해서 안 돼. 이것저것 다 할 줄 알아야지. 지금 그 와로디씨 찍는 것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 회사 대표로서 이게 문제인 거지. 뭐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폰트 지원 언제 되는지 그거를. 무슨 폰트요? 그 편집자들 지원 폰트 약속이 돼 있는데 언제 나오는지 그걸 물어봐 달라고. 그거를 카톡으로 물어보시라고. 깔이 안 닿잖아. 좀 이따가 해서 바로 던지네. 뭐 쓸 거 없나? 사직서 요번 달 저희 요번 달까지만 하고 퇴사하겠습니다. 괜찮나요? 미션 성공. 야, 미션이었어? 아씨 저 대답 들어오세요. 문을 콕. 민수씨! 민수씨! 문 살살 닫고 가세요. 문 살살 닫으세요. 이미지 이제 비서된 거예요. 아이 뭐 딱히 의미가 있기보다는 뭔가 이미지적으로 보통 딱 잘 나가는 회장님 옆에는 뭔가 멋있는 여비서 딱 이런 느낌이 딱 정형적이잖아. 근데 이 회사에 여성이 없어. 그러면 대충 머리라도 좀 긴 친구가. 好きで